안녕하세요. 산을 이야기하는 주타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겨울엔 무조건 가야 되는 산, 바로 덕유산으로 갑니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덕유산은 1975년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덕이 많은 너그러운 모산이다 라고 해서 덕유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라고 합니다. 겨울에 꼭 올라야 하는 설산으로 겨울왕국의 실사판을 자랑하는 덕유산으로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딱 좋아할 맛이야?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전 다시 덕유산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을 이야기하는 주타산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네,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57분이고요. 오늘은 꼭 덕유산의 멋진 설산의 모습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 후 무주에서 만나요. 네,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곤도로를 이용하면 2.7km, 20분 정도면 설천봉에 도착합니다. 위는 이곳과 다르게 온도 차이가 약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방한 장비는 필수입니다. 와, 이렇게 설천봉만 와도 분위기가 색다른 것 같아요. 이곳에서 향적봉까지는 앞으로 0.6km 오르면 됩니다. 네, 저도 이곳에서 아이젠도 착용하고 따뜻한 방한 장비를 채비해서 오릅니다. 그럼 오늘도 주타산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와 정말 멋지죠? 천천히 걷다 보니 해발 1614m 향적봉에 잘 도착했습니다. 네, 덕유산 눈꽃여행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중봉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1.1km, 한 40여 분 정도만 이동하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네, 향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은 약 5,000평에 달하는 면적이 주목군락 복원조림지로 500그루 정도의 주목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인 만큼 중봉까지 가는 동안 길 옆으로 주목과 구상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덕유산 주목은 재질이 단단해서 옛날에는 마패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네, 중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사람이 한 줄로 늘어서서 가야 할 만큼 좁지만 그 이후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겨울에 꼭 올라야 하는 설산. 겨울왕국의 실사판을 자랑하는 덕유산 정말 최고입니다. 그럼 저는 향족봉을 올라 다시 설천봉으로 이동해 볼게요. 건강 건조라 합성장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타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그럼 여러분, 안녕!